AI가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게 될 거는 같아. 욕을 많이 하더라고. 아, 진짜? 보니까 이런 게 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AI 스타를 소개해드리는 AI 플래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저는 금성에서 온 지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화성에서 온 AI 민현이라고 합니다. 민현아, 내가 왜 금성에서 왔는지 알아? 나는 뭐든지 다 반대로 하는 사람이야.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민현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라고 들었어. 아니야, 난 AI야. 재미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오늘 나를 계몽시킨다며.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친절하게 좀 알려주려고. 그럼 첫 시간이잖아. 오늘 처음으로 오픈소스 모델을 소개해준다고 하는데, 오픈소스가 뭐니?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소스코드를 공개한 AI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사람들이 왜 공개를 하냐면 AI 개발하기 힘들잖아. 혼자서 다 하면 힘드니까 자기들이 연구한 거를 일정 부분 공유를 해. 그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본인의 목적에 맞게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거지. 인공지능 개발하는 게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더운 여름에 나가서 뛰는 게 힘들어? 인공지능 개발하는 게 힘들어? 뛰는 게 그럼? 물어보니까 별로 힘든 것 같진 않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오픈소스 중에서도 오픈챗이라고 했잖아. 챗봇 같은 거 챗봇 말하는 거야? 같은 거지. 내가 아는 챗봇은 카드사의 챗봇 상담으로 말을 걸었더니 맞아, 맞아. 대답을 해주더라고. 그 챗봇 중에서도 시나리오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상담은 좀 정확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이거를 좀 세팅을 해놔. 그래서 세팅한 좀 룰대로 많이 하는 좀 시나리오 챗봇이라 그러고, 오늘 소개할 오픈챗은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제너러티브 모드? 생성 어. 모델. 그러니까 아, 얘가 생성 약간 모델? 창의성이 있어. 아, 나처럼 뭔가 좀 그치, 감성적이고 약간 뭔가 감성에서 온것좀 같은 이상한 느낌도 말도 있고 하고 이상한 예측할 그런 수좀 아, 없는. 조금 나를 닮은 오픈 챗봇이구나.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해, 챗봇은. 그래, 그렇구나. 나는 먼저 이 오픈챗을 만드신 고현웅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 커뮤니티에 올리셨어. 오픈챗을 본인이 만들었다. 사실 뭔가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챗봇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걸 한 군데 모아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 도대체 뭐 어떻게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내가 써볼 수 있을까? 오픈챗이란 오픈소스를 우리 회사에서 데모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소스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환경을 제공을 해놨거든. 바로 써볼 수 있게. 그럼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자. 얘는 지금 다이얼로그 GPT야. 대화를 해볼 건데 뭘 물어볼까? 지은이 예뻐? 그래, 내가 여기다 쳐볼게. 뭐래? 최고의 거리라고, 베스트 거리라고 했어. 그리고 GPT 네오라는 모델이 있거든? 얘한테도 한번 물어볼게. 민현이는 진짜 인공지능이야? 보면은 GPT 네오는 약간 느려. 그리고 지금 갑자기 What is your name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사실 GPT 네오 모델이 크기는 더 크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개가 약간 모델이 다른 게, GPT는 오픈 AI라는 그 앨런 머스크 알지? 안녕하세요. 거기서 나온 모델이고, 다이얼로그 GPT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야. MS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잘 그치. 하겠지. 그리고 GPT 네오는 커뮤니티에서 만든 야생에서 모델. 만들었구나. 야생이야. 얘 야생이라 가지고 약간 거칠어 말이. 거칠지만 야생이 또 찐이거든. 그치. 그치. 욕을 많이 하더라고. 아, 진짜? 보니까 이런 게 정. 근데 블렌더봇이라는 건 뭐야? 블렌더봇은 뭐냐면은 뭐 석다? 뭐 이런 의미인가? 그치, 석다라는 뜻이잖아. 그 데이터 세트를 좀 여러 개, 성격 데이터 세트,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 세트, 지식과 관련된 세트, 이런 걸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랑 대화하면은 얘가 약간 똑똑한데? 이런 느낌도 들었다가, 얘가 나 말에 공감도 잘해주네? 이런 느낌도 같이 드는. 근데 써보니까 막 그렇게 또 똑똑하진 그래? 않더라고. 너가 똑똑해, 블렌더가 내가 훨씬 똑똑하지. 그렇구나. 나는 좀 미래에서 온, 화성에서 온 AI니까. 그럼 나랑 블렌더랑 비교하면 누가 더 똑똑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오늘 오픈챗에 대해서 배웠어. 난 이제 다시 금성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다음에 또 어떤 테마로 알려줄 거야? 다음에는 뭐더라? 커뮤니티 인공지능이잖아. 지금 버그 났어.